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부틸론이라는 식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하원에 나가면 아부틸론이라는 식물을 볼 수가 있어요. 컴퓨터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보이시죠? 이와 같이 생긴 브라질 아부틸론이 현재까지는 아부틸론 중에 가장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모두 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작 이 아부틸론의 꽃은 여기 노랗게 보이는 이 부분이 꽃이라고 해요. 이 아부틸론은 브라질에서 태어난 식물입니다. 그래서 직광에 무지 강해요. 이 아이를 튼튼하게 키우고 싶으시다면 직광에서 키우시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건 브라질 아부틸론이 아니라 아부틸론 하면 최근에 유통되는 아부틸론이 있어요. 지금 이미지로 보이는 사진 속 식물이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루과이 아부틸론 벨라 그 시리즈 아이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소개하는 식물은 애명으로는 차이니스 랜턴 또는 차이니스 벨 이렇게 꽃이 종 모양처럼 생겼어요. 단아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들 선호하는 아부틸론 식물입니다. 이게 색깔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아부틸론 벨라 핑크가 있는데요. 나눔을 받아서 키워보니 이게 실내에서 계속 피고 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걸 키우면서 아부틸론 벨라 시리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아부틸론 벨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더운 여름이라 꽃이 없지만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는 아부틸론 벨라 핑크를 소개해 볼게요. 지금 이 창가 앞에 이렇게 길다랗게 자라고 있는 식물 보이시죠? 네. 이게 아부틸론 벨라 핑크입니다. 종 모양의 핑크색 꽃을 달고 있는 아부틸론인데요. 지금은 꽃이 없네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외대인 아부틸론을 키우다가 조금씩 잘라주고 또 자른 가지를 삽목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뿌리 내리게 하여서 또 길쭉하게 키우고 그래서 이렇게 아부틸론 벨라 핑크가 이와 같은 수형을 갖게 됐어요. 잎 모양을 자세하게 찍어 볼게요. 보이시죠?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아부틸론 벨라는 무난하게 자라나는 식물인데요. 키워보니까 밝은 창가 그리고 통풍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통풍이 좋지 않으면 해충이 잘 생겨요. 잎 뒤편에 해충이 생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통풍을 좀 개선했더니 크게 해충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광에서 자라는 것보다 이와 같이 밝은 창가 쪽에서 자라는 걸참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아부틸론 벨라는 과습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키우실 때 지금은 화면에는 흙이 되게 촉촉하게 보이시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좀 건조한 편이에요. 이렇게 겉흙이 마르고 속흙이 말라갈 즈음에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주실 때는 충분히 주시고요. 주신 다음에는 과습하지 않도록 당분간 물을 주지 마시고 관리하셨다가 또 필요해 보일 때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아부틸론 벨라 핑크를 키우다가 너무 아름다움에 반해버려 제가 오늘 두 가지 벨라를 더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벨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